저희는 지금 오늘 우리 졸탄 극장 졸탄쇼 워크숍을 갑니다. 3, 4집으로 사는데 자, 도착했습니다. 역시 뭐 이 자연의 아름다움, 가평, 우리 목적지인 가평 풀빌라 드림까지는 뭐 한 6분 정도 걸리네요. 가기 전에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시골 풍경입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도 이렇게 가볍게 이런 풍미를 즐길 수 있다는 거 자체가 너무 좋네요. 후. 저 박혀 있는 게 자지잖아. 자스러워. 들어가겠습니다. 자, 간장이 와. 녹는다, 녹아. 와. 오. 자, 또 너무 맛있는데? 황민이와 진훈이가 도착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옆에서 뭐 했습니까? 뮤지컬 노래만 계속 듣고. 아니 지금 뭐 꽃의 노래가 있나 봐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여신님이 보고 계셔가고. 좋더라고. 알아다. 그래가지고 계속 옆에서 지금 안에 3년 동안 안 해요. 여신님이 보고 계셔 막 계속. 여자 안 나오는 거 알지 그거? 저 뒤에 있잖아. 그림자 그래요? 네. 아, 제가 한번 불러주세요. 원, 투, 렛츠고! 우리 아빠 잠들지 못하는 밤 작은 숨소리마저 아려와 그림자 뒤로 숨고만 싶은 밤 저걸 1시간 30분 들었다 생각해야 되면 그것도 운전석은 한쪽 귀로 듣게 되잖아. 오른쪽 귀로 계속 여신님이 보고 계셔. 엄마가 옛날에 샀던 형님 요거는 몰랐는데. 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풀빌라 드림, 풀빌라 드림 가평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날씨가 쌀쌀하긴 하지만 경치가 되게 좋아요. 우리 아줌마. 와. 소개합니다. 자, 소개해주세요. 야. 자, 부해조음즈. 자, 오늘 편은 자. 부해조음즈. 우선 보시게 되면요, 이 체감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오! 이게, 야 안전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방으로 가볼까요? 예. 오! 구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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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야, 바로 앞에, 체감을 수영할 때 너무 좋겠다, 이게. 그렇죠. 자, 그리고, 저는 이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죠? 왜 여기에다 올려놨지? 이게 선이 이게 달랑달랑. 예, 그것도 재미를 느끼시나요? 그리고 키 작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기분이 좋아, 여기가. 다 각자 놀아, 지금. 아, 바로 가깝네. 야, 진짜 수영하고 있고 저기 앉아있으면 진짜 웃기겠다. 벌칙으로, 벌칙으로. 자, 여름에 따로 와야겠다, 여기는. 다시 한번. 벌칙. 한번 보지. 놀이와도 닦고. 나 저 물쟁이잖아. 닦고 한번 쳐야 되네. 닦고 치러 가자. 닦고 치러 가자. 와우, 재밌게 되네요. 자, 오늘. 아, 먹을 게 오늘 해산물이야, 거의 다. 사정상 그 실내 스파를 못 한다는 게 좀 아쉽네요, 그죠? 하지만 다음번에 여름 때 여기 바로 와서. 실내 스파 한번 해. 실내 쇼파. 실내 쇼파. 실내 쇼파 있대요. 실내 쇼파. 리클라이버. 아, 실내 스파보다 실내 쇼파. 네, 실내 쇼파.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바비큐 파티! 자, 체육관입니다. 오! 와우! 휴! 오, 체육관 좋아요. 넓습니다. 웅장해요. 야, 저기는 족구를 치고 여기는 야구하고 공이 나오나 봐. 자, 여기는 야구장도 있고요. 골프장도 있고. 든든합니다. 뭐 다 있네요. 대단한데요. 왔을 때 뭔가 좀 가족들이나 연인들하고 쉽게 놀기 편하게 야구 공도 던지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하지만 항상
피칭머신 이용할 때는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 손님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200평짜리 체육관 되게 크네요. 뭐 축구도 할 수 있고요. 발야구, 배구, 탁구, 골프, 야구도 막 공이 막 던져집니다. 저절로 자동 기계 때문에 대단한 곳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는 도착해서 신나게 몸을 풀고 잠시 후 저녁 때 바베큐 파티를 해야겠죠. 바베큐 파티 가가가. 간만에 딱 오니까 좋네요. 겨울이라 수영은 못하는데 여름에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공연하고 그러면서 공연팀들하고 이렇게 워크숍을 왔는데 워크숍 할 때 이런 데 와서 바람도 쐬고 생각도 하고 아이디어 회의도 하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잠시 고기 먹어야죠. 아, 날씨 좋다. 나무가 정말 나무를 찍어야겠네요. 나무. 자, 이제 옷을 갈아입고 문어 그리고 사이머스켓 딸기 등등을 먹으면서 잠시 후에 2차전 시작하도록 합니다. 술판 2차전 렛츠 고. 이제 서울로 갑니다. 술을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새벽 6시까지, 5시, 6시까지 먹어서 지금 뭐 몰골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그 밝은 에너지와 꽉 찼던 에너지는 다 소진하고 에너지 소진했습니다. 네. 영수 대표도 어제랑 틀리죠? 양양이 그나마 제일 같은 에너지 안 했어요. 어장을 안 했어요. 에너지 있다. 같은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듯 여러분들 놀러 가서는 술을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그냥 재밌긴 했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에 많이 먹었네. 졸탄 극장 가서 졸탄 쇼 재밌게도 한바탕 놀아야죠. 에이! 술 많이 먹지 마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데?